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제로원 크리에이터로 게임을 제안한 오주영 작가라고 합니다. 저는 모빌리티와 게임이라는 주제로 이동성에 관련한 작품을 제안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제안한 게임은 스콥 오브 더 클라우드라는 미래 도시에 대한 SF 게임인데요. 뒤에 보시는 3대의 레트로 게임기를 통해서 3명의 각자 다른 시선으로 미래 도시를 체험해보고 그 내에서 이동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게임에서는 크게 3개의 주체가 나오는데요. 바로 날 수 없게 되어버린 새와 미래 도시의 이동성을 설계한 설계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 연구하는 연구자입니다. 각자 이 세 캐릭터는 다양한 특기와 공격성 그리고 이동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미래의 모빌리티와 그리고 환경,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저의 주된 모토는 어떻게 하면 게임장처럼 이미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였고요. 그래서 레트로 게임과 더불어서 네온사인을 직접 제작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레트로를 사용하는 이유는 모든 기술은 과거에 이미 상상되었거나 제한되었을 법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과거 사람들은 우리가 오지 않았던 미래를 어떻게 상상했을까를 오히려 역추적하면서 그 과학적 근거라든지 디자인들 또는 이미지들이 어떻게 소비되었는지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많이 레트로를 사용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주된 어떻게 보면 매체는 레트로적인 표현을 하는 것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레트로 게임 같은 경우에는 가볍지만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어떤 이미지들보다 더 쉽고 간단하면서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와닿는다고 생각해서 레트로 이미지를 사용한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게임이라는 매체가 주는 특징은 사람들이 직접 와서 컨트롤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이야기를 보고 갈 수 있다는 점인데요. 다른 회화나 영상 작업 같은 경우는 기다렸다가 보고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데 많은 소요가 될 수도 있지만 게임은 좀 가볍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지만 뭔가 의미를 좀 찾으시고 싶다면 사실은 이 게임에 각각의 행동과 선택에 따라서 엔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 점에 포인트를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힌트를 드리자면 죽여서는 안 되는 거를 죽여야 할 때도 있고 또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런 경우들을 모두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플레이하다 보면 뜻밖의 선물처럼 엔딩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 게임을 제로원 전시 기간 동안 웹으로 오픈할 예정이어서요. 모든 분들이 각자 3개의 게임을 웹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